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기아 더뉴 카니발 가솔린 9인승 하이리무진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이 차량은 2019년식의 주행거리는 34,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야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부터 살펴봅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본넷 쪽 보시면 역시나 컨디션 좋습니다. 이어서 범퍼 볼게요. 전방 센서 있고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3.09mm로 40% 이상 남았습니다. 이어서 사이드 미러 보시면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좋습니다. 보어 살펴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오토 슬라이드 아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쭉 이어서 도어 컨디션도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네, 뒤쪽 휠 살펴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6.41mm로 85%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후퍼 옵틱 선팅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아주 잘 되고 있고요. 현재 3열 시트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바닥에는 코일 매트 깔려 있고 뒤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커튼 장착해 두셨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아주 깨끗하고요. 이어서 도어 살펴볼게요. 오토 슬라이드 역시나 작동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도어 컨디션도 쭉 살펴볼게요. 네, 이어서 사이드 미러 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아주 좋고요.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안쪽도 한번 볼게요. 네, 후측방 있는 거 확인했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컨티넨탈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시트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이지 시트 너무 화사하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 도어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4,091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지면 블루투스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왼편에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볼게요. 지면 유보 이용 가능하고요. 하이패스 그리고 ECM 룸미러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블랙박스 사용 가능하고요. 내려오면서 볼게요. 센터 페시아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잘 들어오고요. 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네요. 그리고 옆쪽에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더 내려오면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조절 가능하고요. 리어도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있고 USB 웍스 이용 가능하고요. 쭉 보시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도 이렇게 네모으로 조절 가능하겠습니다. 더 내려와서 보시면 전자식 파킹,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모토 홀드 이용 가능하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먼저 2열 시트도 살펴보시면 손상 없이 깨끗하고요. 팔걸이 사용 가능합니다. 가운데 쪽 버튼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무드등도 조절 가능하고요. 앞쪽에 보시면 모니터 있습니다. 많은 것들 즐기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사이드 쪽에 보시면 오토 에어컨 조절 버튼도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보시면은 보조석에 워크인 시트 있고 작동 아주 잘 되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냉온 컵홀더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드폰 충전 220V 사용 가능하고요. 도어 쪽에 동일하게 커튼 설치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3열 공간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아주 넉넉하네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입니다. 적정량 있고요. 커버 옆쪽으로 쭉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보시면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서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컨디션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어서 앞쪽 타이어입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더뉴 카니발 가솔린 9인승 하이리무진 노블레스 스페셜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